내가 모태솔로라니. 그렇다. 난 모태솔로이다. 태어나서 누군가와 연애를 해본 적이 없다. 인생이란 내 맘처럼 되는 게단 하나도 없다지만, 그 중에서도 절대 내 맘처럼 되지 않는 게 연애인 것 같다. 우선 나도 썸 같은 관계가 분명 있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내가 좋아하면 상대방이 시더라고. 상대방이 좋아하면 내가 시더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좋아하면 기적이라고 하던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인 것 같다. 누군가는 말한다. 너가 눈이 너무 높아. 눈을 좀 낮춰야 한다. 라고. 웹툰 중에 좋아하는 부분이라는 네이버 웹툰이 있다. 주인공인 소우주라는 뚱뚱한 여자가 본인의 취향인 아이돌 같은 미남형의 남자를 좋아하는 것을 바꾸지 못해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다룬 웹툰인데, 극중의 여주는 자신의 이상형에 가까운 외모를 가진 남자에게 계속 끌려다니면서 돈을 갖다 바치면서도 이런 얘기를 한다. 본인의 취향에 대한 본능적인 끌림을 포기하고 연애를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눈을 낮추라라는 얘기는 솔직히 연애에서는 성립이 불가능한 얘기 같다. 예를 들어 내가 연애하기 위해선 80%의 호감 지수가 필요한데, 외모만 봤을 때 호감 지수가 50%인 사람과 연애를 하기 위해선 나머지 부족한 30%를 그 사람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매력을 찾아 나간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불가능하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 30%를 채우기 위해 나도 상대방도 애쓰지 않는다. 주우재 씨말 맞다나, 20대 때는 하나라도 맞으면 고였지만, 30대 때는 하나라도 안 맞으면 망설이게 되는 게 현실인 것 같다. 진짜 그냥 뭐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40대가 되기 전에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나는 아마 혼자 고독사하는 엔딩을 맞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요새 자주 하곤 한다. 최근 부쩍 외롭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게 내 운명인가? 하고 생각하니 숨이 막히다가도 무뎌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과연 모태솔로를 탈출한 날이 올까? 이제 누군가와 연애를 하게 된다면 불타오르는 연애보다는 서로 같이 인생을 헤쳐나가는 동반자의 느낌으로 연애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 태어나기는 했나? 이미 죽은 건 아니야?